또 죽나? 잠시 후. 이거 너무 어렵다. 뭔가 힌트라도 있으면 좀 좋은데 힌트가 없는 것 같아. 버려진 것 같아. 그냥 한 개피. 뭐지? 응? 뭐야? 뭐야 이거? 뭔가 아트웠어. 뭐야? 됐어. 거울? 붉은 달빛. 혹시 뭐야, 마주치는 거야? 어? 수미 씨. 사진 속에 있던 사람 당신이죠? 나한테 줬어. 아까 그 사람이 누구나 줬다 했는데 나한테 줬어. 제가 이걸 받길 원하시는 건가요? 아까 그 말이야. 이게 유령자 군단이 찾던 렐릭일까? 뭐야? 원량을 얻었다. 문장적 활용한 칼집이 단단히 들어서 있다. 어, 뭐야? 어? 너였어? 이곳으로 올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지? 예술! 예술! 이곳에 어떻게 하는 건 뭐야? 사회재단은 태초의 거울을 오랫동안 굳게 잠가놓고 보관해왔어. 꼭 필요한 때를 위해서 드디어 때가 되었고 내가 여기 끌어온 거야. 무슨 말 하는 거야? 그 겨울은 1080년 전 마지막 항구가 강력한 마지막 항구가 남긴 강력한 주술이야. 그게 어떤 힘인지 이미 봤겠지? 환상. 거울에는 환상을 보였어. 꼬이석 사진에 여자애가 거기 있었고. 응. 몇몇은 이 아이를 유령 자경잔이라 불러. 난 박순이라 부르고, 그리고 대부분 세이 재당장이라고 알고 있지. 너도 얼굴 봤을 거야. 뭐? 그분은 이미 여든이 넘으신 분인데? 말도 안 되잖아. 그리고 난 거기서 너도 같이 봤는데? 한 쪽의 여자애가 지금의 재당장을 너는 미나야. 이제껏 난 수미가 태초의 거울 통해 누구를 보았냐며 내 끊임없이 궁리해왔어.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이제 풀린 거야. 수미가 줬니? 월량을 말이야. 그래, 받았어. 그래, 결국 내 예상 맞았구나. 장미가 죽었을 때 난 한 가지 의미를 떠나놨어. 지금까지 확신이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알겠어. 그 칼은 과거 박수미의 깃든 거였어. 이제 내 거야. 주술의 피가 흐르는 바로 내 것이지. 갑자기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주술의 피가 있었던 거야? 제발 모르는 소리 그만해. 그런데 태초의 거울을 썼다고? 그건 무당의 힘을 가진 자만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코마에 멀어진 건 그저 우연이 아니야. 아, 코마에 떨어진 건 우연이 아니야. 그 증거가 바로 저 거울에 있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너와 박수미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 아까 말했듯이 난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사했지. 그리고 알 수 있었던 거. 그래, 박미나. 수많은 박씨 중 너와 수미는 같은 일가의 사람이었던 거야. 아마 내 생각으로 더 가까운 사이일 테지. 뭐? 아니, 재당장이 나와 친척이란 소리야? 그렇다면 아빠라도 나에게 얘기해 줬을 텐데. 우리 집은 그분처럼 부자도 아니고 무당하고 관련도 없어. 아니, 만약에라도 그랬다면 왜 한 번이라도 얘기를 안 하신 거야? 이유가 있었겠지. 가볍게 얘기조차 꺼내지 못할. 내가 모르는 또 다른 가족의 비밀이 있었어. 됐어, 그만해. 그런 것들은 다 모르겠고 내가 왜 내 말 못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못 믿겠어. 그래, 내가 숨겨왔던 비밀을 세호가 말해줬어. 유령 자경단들이 암호를 영어를 죽이려 왔단 걸. 잠깐, 뭐?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랑 더 얘기할 시간이 없어. 난 영어를 찾으러 여기 온 거지. 이런 소리 들어온 게 아니라거든. 안녕? 오해인가 봐. 엄청 오래 걸렸네요. 체육관 내부로 들어가는 법 찾기. 그러면은 체육관 내부로 들어가는 법 찾아볼까요?
난 위로 올라가서 아니 아 일단 목숨 하나니까 엄청 불편하긴 하네요. 와 일단 여기 못 올라가고요. 난 위로 올라가서 일단 키고 일단 여기를 못 가고요. 아 달려가 봅시다. 아 이런 식으로 자 갑시다. 일단은 가볼까요? 이런 식으로 도망가면 되네요. 아, 일단 하나를 더 쓸게요. 자 가봅시다. 아니 아, 자 가봅시다. 시간여행은 어땠어? 이 세계가 꽤 재밌지 않니? 아연아, 네가 살았는지 얼마나 간 쪽인데 여기는 왜? 너 영어를 찾고 있지? 근데 걔 도움은 필요한 것 같더라고. 체육관 안이 엄청 시끄럽던데. 영어가 체육관에 있어? 다연아? 난 영어를 도와야겠어. 제발. 명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그 입만 큰 명청이를 지나가고 싶다? 걔가 누굴 보고 싶어 하는지 알잖아. 그래, 내가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네. 하지만 나도 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 지금까지 시키면 다 했잖아. 지금은 이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시간을 만들어. 우리에게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으니까. 뭐 인정할 건 인정해줄게. 그래도 오늘 이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바뀐 것 같으니 말이야. 이제 좀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걸? 무슨 준비?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 내가 진심으로 변할 수 있는지 알아볼. 여기 지나 내 흔적을 잘 찾아보면 뭔가 나오겠지?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 이번에 뭘 보여주려는 거야? 여기 지나서라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알지? 일단 뛰어가 봅시다. 여기를 볼까요? 아, 설마 아직 삐졌냐? 어휴, 그냥 세워보잖아. 봐봐. 세워는 말이야. 날 위해서 스스로 피자빵까지 가져왔어. 주면서 여기 지키고 있었는데, 뭐, 스스로 가겠다는. 어디서 시간을 보려는 거지? 일단 이게 안 되니까. 어딘가 얘네들 흔적이 있대. 여기 여자 탈의실인가? 다현이랑 같이 체육 수업을 몇번 들었었어. 체육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여기가 아닐까? 다현이의 로커야. 열어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마리 찾을 수 있겠지만 비밀번호에 잠겨 있어.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있네요. 비밀번호 찾아서 가야 되네. 여긴 못 들어가고요. 뭐가 됐든지 간에 여기는 아닌 것 같고. 비밀번호를 찾아야 되네요. 아, 여기는 안 열려요. 여기는 열리지 않고요. 아까도 걔한테 말을 걸어야 되나 봐요. 이제 말을 걸어봅시다. 말을 걸어볼까? 야, 서현이 아직도 삐졌냐? 어휴. 그냥 해본 소리 가잖아. 봐봐, 세호는 말이야. 나 위해서 스스로 피자빵까지 가져왔어. 주면서 여기 지키고 있으라는데, 뭐 스스로 가겠다는데 얘 보통을 들어줘야겠지. 아무래도 너좀 볼만하 좀. 그러니까 미나이트 답장 받는데 당장 나한테 줘. 알았어? 일본어 있어서 학교 방향? 기계실? 체육관 옆면 복도를 한번 가볼까요? 기계실? 이게 어디가 비밀번호 있을 텐데.
아, 또야, 또. 아, 내가 저장을 해뒀죠? 뭘까? 일본어가 힌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본어 힌트가 어디인가 있다는데 얘한테는 아닌 것 같아. 여기가 왔어요. 누워볼까요? 얘는 못 들어가고요. 여기 뭔가 있다. 다행히 칠포이트 가방이나 다행히 로컬 비밀번호를 얻었다. 야, 1학년 싸가지 그 4교시가 체육 수업이던데? 탈의실 한번 가볼래? 아, 걔? 그럼 내가 잡아놓고 있어봐. 걔가 막 학교 못 다니게 해줄 테니까. 갑시다. 아니. 야, 가볼까요? 탈의실? 열렸어. 뭔가 실마리가 될 만한 게 있을까? 뭐야? 몸왜 이래? 아니 뭐. 야, 1학년 반가워. 오늘 좀 쫄았니? 그냥 지나갈 줄 알았지? 밝게 뭐 있다고 안에 이런 거 입었니? 내놔! 헐. 헐, 인연 등좀 봐. 개였고. 그거 여드름이야. 그 두드러기야. 아, 그래서 아까가 이게 이거구나. 아, 그래서 두드러기야? 미쳤냐? 그렇게 부르지 마라. 소문이었구나. 아니, 14시간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았는데 인연은 커피 하나 못 파? 이 망할 거사. 애좀 그만 잡어. 할머니구나. 아, 괜찮을 게다. 좀 누군가 대기냈어도 크다 보면 화장장이 많이 없어질 거다. 때 받았네요. 덕분에 살았어. 응, 괜찮아. 너도 나중에 날 도와주면 되지. 그래, 당연하지. 그럼 우리 이제 친구로 지내는 거지? 나도 만약 내가 힘든 일 있으면 힘들 때 언제든 도와줄게. 언제든 도와줄게. 도와줘. 도와준다 해서. 아연아, 로커에 일기장이 있다. 내가 이걸 읽어도 될까? 읽는다. 그때 교통사고로 지워지지 않은 상처가 생겼다. 그래도 어쩌겠어? 웃는 척이라 해야 된다. 지금 모르겠다. 오늘 쉬는 시간에 그년들이 와서 날 협박하고 놀렸다. 난 너무 그게 싫어서 그년들이 싫은 게 아니라 내가 한심하고 짜증나서 말 한마디 할수 없었다. 죽고 싶다. 내일 내가 없어도 아무도 안 그리워하지 않겠지? 미나라면 좀 생각해줄까? 친구라서. 하지만 걔는 모든 일에 누군가를 의지할 뿐이야. 내가 베풀면 남이 돌려주는 생각을 믿었지만
그건 세상에 없구나. 난 언제부터 미나 곁에 지켜줬고 나보다 미나가 더 챙겨줬지만 그래도 나한테 호리를 돌려줄 거라고 그걸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 정말 미안해. 언제든 도와준다고 말해놓고 언제나 내 뒤에 숨어있었어. 정말 이제 알겠어. 제발 내가 바뀔게. 내가 바뀔 수 있어. 한 번만 더 믿어줘.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말 지킬게. 너 위해서. 그리고 날 위해서도. 그리고 그게 옳은 일이니까. 이제 그만 울고 가, 가, 가. 어? 다현이네요. 연기를 편지를 받았다. 일단 기계실을 갔다가 대장을 해봅시다. 거의 끝나가네요. 맞는 것 같아. 좋아, 할 수 있어. 어이, 두드러기. 미나 답장은 언제 줄 건데? 야! 야, 김영이 나야. 어? 미남이 여기서 뭐해? 조용하고 내 말 들어. 그 멍청한 머리에서 나 오늘 한 말 더 듣기 싫으니까. 이게 뭐야? 정말로 내가 좋다고 할 줄 알았어? 내 친구들 괴롭히고 영어도 괴롭히고 다현이도 그딴 식으로 부를 거야. 어? 야? 몇 달을 짜증나게 굴더니 이제 일진어이라도 하면 내가 관심이라도 줄 줄 알았어? 그러니 대가리 열고 늘어. 우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잘 될 일이 전혀 없으니까. 꺼져 이 나쁜 놈아. 아니 그게 미 아니야. 잠시 얘기. 닥치라니까 강명계. 강명! 어 갔어요. 이제 난 친구의 뒤에 숨어 있는 짓 하지 않아 않겠어. 마지막이네요. 미나야 기다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타람스를 정말 행복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